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7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보통 주말은 조용하게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일요일 시장 암호화폐 활기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상승세가 짙고요.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초록불로 가득 차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시총 상위의 비트코인이 2.65% 오르면서 4천선을 넘겨준 상태입니다. 코인360 통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코인 마켓캡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시장가치 1408억 달러로 1300억 달러 위로 올라섰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0.6%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 모두 오르고 있고요. 20위까지로 넘겨와도 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급등했던 크립토닷컴 체인은 16% 조정받고 있지만요. 그 밖의 종목들은 하락세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요. 바이낸스가 1위, BW가 2위, OKX가 3위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거래소들도 완만한 거래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순위는 25위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국내 거래소로 가보시죠. 빗썸에서의 비트코인 가격 443만원이고요. 오늘 국제 시세를 반영해서 빗썸 같은 경우도 상승세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알트코인들을 위주로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좀 있지만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업비트도 비슷합니다. 업비트의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의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가 있고요. 리플, 비트코인 순으로 거래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최근 며칠 상승했던 코스모코인과 크로스톨코인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알트코인들 내려가 보시면 역시 조정받는 종목들이 꽤 있지만요. 조정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크고 작게 오르고 있는 혼조세가 연출됩니다. 자, 오늘 시장 주요 뉴스들 살펴보시면요. 먼저 자, 알트코인을 위주로 봄이 왔다라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비트코인이 4천선을 넘어서면서 또 다른 기대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라이브코인워치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4천선을 넘긴 것은 정말 몇 주 만에 보이는 모습인데요. 여전히 다른 알트코인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모든 시장의 눈은 비트코인에 쏠릴 수밖에 없고요. 자, 리듬 트레이더의 트윗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정말 거의 1년 만에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증기기관 앞에서 동전을 줍는 모습을 들키지 마라. 바닥이다 라는 소리겠죠. 자, 과연 바닥일까요? 또 다른 의견을 좀 들어보시면요. 알렉스 크리거 같은 경우에는 4천선 위로 넘어선다면 크립토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내렸고요. 펀더멘털도 강한 상황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그리고 기관들의 진입 그리고 옵션 거래소가 최근 거래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도 호재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기사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 리듬 트레이더가 추가적으로 트윗에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요. 2021년까지 서서히 2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6천선이 완전히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긍정적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기사 전해드렸고요. CCN에서도 비트코인의 랠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측을 좀 가져왔는데요. 기술 애널리스트 메인에 따르면 가격 차트가 3,693선을 넘어서는 한 상방으로의 돌파 가능성 열려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130.90달러를 넘기는 한 또 상승으로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4,100선까지는 일단 가줘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도널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은 암호화폐로의 자본 유입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가격들이 오르고 있지만 전체 시장 가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신규 자금의 유입이 뜸하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차트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옵션 거래소의 선물 거래 추가 중단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가라는 그런 비트코인 리스트의 기사인데요. 어제도 이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잖아요. 물론 거래량이 뜸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중단하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겠지만요. 이 옵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기반이 아니라 현금 기반의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더 나은 가격을, 나은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네, 로빈 H. 저스티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 모든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실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네, 적었는데, 이런 면에서 이번 옵션 거래소의 거래 중단은 새로 나올 벡트나 아리스엑스, 코인플렉스 같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옵션 거래소와 CME 거래소 둘 다 선물 계약을 하고 있는데, 옵션 거래소는 CME 거래소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것도 좋은 신호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이더리움 가격에 대한 전망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의 가격이 200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이더리움 14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0달러 선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유비, 크립토 애널리스트 유비라는 사람의 의견 전했고요.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200선까지는 바라보고 투자에 임하고 있다 라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뉴스BTC도 이 4,000선을 넘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은 루크 마틴이라는 사람은 주말 동안 좀 새로운 거래량이 나와 준다면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이 마틴이라는 사람의 예상대로 주말에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목한 것이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한 골든크로스의 출현입니다. 보통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 가격이 상방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차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50일 이동평균선이 100일 이동평균선을 넘긴 게 지난 8월 이후 처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카르다노의 거래량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카르다노의 현재 가격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순위는 11위에 머물고 있고요. 오늘장에서 3% 오르고 있는데, 오르는 이유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뉴스BT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가 2018년 2분기부터 5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상장되지 않은 게 카르다노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곧 된다면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임 지켜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텍사스에서 크립토 빌이 나왔는데, 비트 라이센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비트코인이스트의 기사입니다. HB4371이라고 불리는 이 안이 월요일 상정이 됐는데, 이 안이 조금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모든 암호화폐를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디지털 커런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디지털 커런시냐면 신분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모호한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케이틀린 롱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아, 너희 정말 그러면 안 된다 라는 식의 그런 영상을 남긴 걸 지금 보고 계세요. Hey everyone.
kinds of some legislation introduced in the state of Texas. So we figured we'd come on over and throw some shade on this legislation. It's House Bill 4371. If you live in Texas, please call your representative. Call toll free. And tell them not to vote for this bill. 아니 좀 형편이 없기 때문에 이 안을 지지하지 말아달라고 텍사스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당신이 텍사스에 살고 있다면 이런 톤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와이오밍은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인데요. 이 사람은 와이오밍의 블록체인 협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비트 라이센스도 뭐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면에서 종종 지적을 받고 있는데 비트 라이센스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큰 보험사인 핑안이라는 회사가 블록체인 AI 스타트업과 네,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핑안 같은 경우는 유저가 고객이 무려 1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포브스 글로벌 2000 회사의 리스트에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큰 회사가 블록체인에 또 진출을 하네요. 자, 그리고 에리스엑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를 활용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 런칭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에리스엑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은 거의 뭐 벡트하고 라이벌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시작이 된다면 또 시장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과 거래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일요일장 뉴스들 그리고 시황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장 분위기 좋아서 저도 네, 전해드릴 때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